자, 38페이지 갑니다. 맞아? 자, 컨트라리 갑니다. 컨트라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시험에 컨트라스트가 있었잖아요. 컨트라가 어퍼짓, 즉 반대라는 어퍼짓이란 단어도 외워 얘들아. 이 단어도 OP가 반대고 P포즈가 뭐야? 두다 말이야, 두다. 그러니까 반대로 두는 거에서 형용사가 컨트롤이가 반대의란 말이 되고요. 어퍼짓 여기 있잖아요. OP가 뭐라고? 반. 포즈가 두다. IT는 형조, favorite 있잖아요. IT가 붙어서 형용사 되잖아요. 그러니 서정아, 반대의 어퍼짓과 같은 말이고요. 컨트롤이가 반대란 뜻도 되겠죠. 명사도 된다는 얘기네요. 소리를 없애야겠네요. 자, 갑니다. 내려가서요. 요거 내야 됩니다. Under control이 좋아요. 얘는 전면구라 부사고요.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란 뜻입니다. 외워야 돼요. 저게 나오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opposite paraphrase, 반대 paraphrase 상황이 되고 나중에 모의고사 때 합시다. 내려갑시다. counter attack. counter가 contra의 변형이라는 거 아니야? 봐봐라. u를 빼고 e를 빼고 r을 붙이면 contra가 되죠. a가 붙으면. 그렇잖아요. counter, contra. 그래서 contra가 against 연결하시고요. 어택은 AT가 뭐겠니 얘들아? 투겠죠. 니네가 점점 이런 거를 니 DNA 속에 처박히는 거야. TA는 뭔지 아는 사람? 야, 한 적이 없어요. 터치. 그러니까 건드는 거야. 공격이죠. 슬슬 건드는 거. 그게 공격이 되는 거죠. 봐봐라. 제일 대표적인 단어는 얼마 전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인택트입니다. TA가 터치예요. 인택트는 아무도 건들지 않았다는 얘기라서 이게 온전한이라는 뜻인데 고2단어 고1단어에 고1 모의고사에 별표해가지고 뜻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2단어란 얘기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근으로 가면 제대로 건들면 뭐야? 컨택트가 되는 거죠. 요즘은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다 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얘가 나중에 이제 컨테이전, 컨테미네이션 다 완전히 건들고 해가지고 얘가 제대로 건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감염이고 오염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TA란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보면은 어택이란 말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건드는 거예요. 공격하다예요. 그래서 얘가 반 동그라미에서 카운터 격 공격이란 말이죠. 에서 어택 그러니까 공격이잖아요. 얘가 반대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카운터 어택 하면은 그러니까 공격 들어올 때 역습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 될수 있어요. 공격 들어올 때 역습한다는 게 권투 같은 거 보면 얘들아 이게 상대방이 때리려고 막 이렇게 할때 어디가 비어? 여기가 비잖아요. 그때 여기를 팍 치면은 KO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대. 근데 그 너무 찰나라서 솔직히 프로 선수들이나 그걸 할수 있는 건 어쨌든 카운터 어택은 그런 의미가 있다. 내려갑니다. 자, arm이란 말이 나와서 얘는 예문은 안 하는데 여기 이제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군대 얘기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자, 군대는 영어로 military라고 하잖아요. military가 이제 군대라는 뜻인데요. 사진 정리하자. military look 그러면은 군인처럼 옷 입는 걸 말하잖아요. 육군은 뭐야? Army에요. Army는 ARM이 뭐야? 팔이잖아요, 팔. 얘가 육군이에요. 그러니까 맨 최초의 군대는 뭐야? 주먹질하고 싸웠다는 거죠. 팔로, 완력으로 싸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가 생겼겠어? 해군이 생겼겠죠. Navy라고 발음하고 얘가 해군이 됩니다. 해병대는 어려워서 지금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은? 그렇죠. 에어포스죠. 공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힘, 포스는 힘이야. 하늘에 있는 힘 또는 공격력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기중을 날아다니게 되면서 사람들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짓게 되냐면
나는 어떤 식으로 찍게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르트가 뭐야? 항구야, 항구. 항구 안쪽으로 들어오면 뭐라 그래? 이거 수입하다예요. 수출하다 뭐니? 항구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얘가 X가 바뀌고 IM은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배가 정박하는 곳이 포르트면 비행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에어포르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더 나아가서 심지어 우주로 날아가는 것도 떠다니는 배에다가 앞에다 스페이스를 붙여요? 그러니까 따로 단어를 안 만드는 거야. 그 원래 있는 단어는 바다에 있는 건데 얘는 땅에 있고요. 공항이 되는 거고요. 얘는 배 얘긴데 아주 멀리까지 가는 거니까 꼭 배로 항해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해가지고 스페이스십 해버린단 말이에요. 따로 단어를 만들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거를 허공할 때 공짜에다가 항구할 때 항자 써요. 공항. 이것도 뭐라 그래? 우주 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은 배 선자잖아요. 선박할 때. 그렇게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갑시다. 그래서 아미는 왜 그런지, 네이비는 에어포스는 왜 그런지. 그래서 대통령이 타는 공군 1호기가 대통령 전용기예요. 그 공군 1호기를 영어로 에어포스 원이라고 해요. 영화 제목도 있는데 공군 1호기가 납치당하면서 막 테러리스트가 미국 대통령 막 인질을 잡고 어쩌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다른 얘기 우리 할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에어포스가 공군을 말하는데 에어포스 원은 보통 그 나라의 대통령 전용기예요. 대통령이 뭐 비행기 탈 일이 많아가지고 전용기까지 있어야 되냐라고 할수 있지만 그게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보안상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타는 여객기를 몇 억을 들여가지고 싹 갈아버린다는 거야. 싹 의자 같은 거 뜯어내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어디 순방 갔다 오면 다시 또 그걸 또다 장착하고 이래서 또 몇억 원. 그렇게 1년에 몇번 나가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낭비되니까 아예 그냥 대통령 전용기를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가 있죠. 자, 갑시다. 어쨌든 에어포스. 경제력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저런 거 하긴 해야죠. 자, 내려갑니다. 카운터피트라는 단어 니네가 지금 할 단어가 아니야. 넘어갑니다. 요거는 해야 됩니다. 요거는 할 단어가 아닌데 요거는 합시다. 요거는 페이크란 말. 이게 뭐야? 가짜. 얘는 외워야 돼. 페이크. 페이크 다큐멘터리 이런 게 있어. 영화 중에. 꼭 다큐멘터리처럼 찍었는데 실제로는 각본이 있는 그런 건데 그게 주로 어떤 거냐면 공포 영화 있잖아. 실제로 무슨 뉴스처럼 막 찍어가지고 막 지하실 같은 데막 들어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들어가서 막 보는데 실제 무슨 그 촬영한 다큐멘터리 팀이가 뉴스 팀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말 무섭게 만드는데 알고 보면 다 페이크. 거짓말을 다 각본대로 돼 있는 건데 그게 아마 곤지암인가 하는 공포영화가 있는데 그게 아마 그런 식이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공포영화를 한 십몇 년 전부터 안 봐요. 그 공포영화 보는 게 니네 나이 땐 재밌을지 모르지만 공포영화 별로 안 좋아요. 그게 밤에 결국은 잘때 혼자 자는 거 아니니? 밤에 혼자 있다는 걸 명심해. 낮에 애들이랑 깔깔대고 있으면서 이게 뭐가 무서워? 막 이러고 있지만 너 밤에 혼자 되면, 그게 그때부터가 문제기 때문에 절대 보지 말라고요, 공포영화. 옛날에 어떤 애는 내가 가르친 애는 이 무서운 얘기만 해도 되게 싫어해가지고 되게 조그맣고 마르고 키도 조그만데 공부 되게 잘하는 애야. 옆에 애들이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얘는 무서운 얘기하면 되게 무서워요 이러면서 걔는 정말 귀를 막고 있더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옛날에 개강중학교 있을 때 내가 막 일부러 했지 막 그랬더니만 며칠인가 있다가 식당에서 그 부모님을 만났는데 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 얘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 정말 그런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구나 예 어쨌든 페이크 했고요 가짜의 카운터 파트 갑시다 얘는 할 만한 단어나요? 카운터가 반대란 뜻이고요. 파트는 부분이란 뜻이잖아요, 부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얘는 봐보세요. 탁자가 이렇게 있는데, 탁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탁자에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의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게 상대자란 말이 돼요. 그래서 얘가 대응하는 사람 상대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얘기. 요 사람이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반대편 쪽에 앉아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사람 카운터파트. 그럼 얘가 예문이
예문 잘안 하는데 이게 딱 맞아요. A talk between the Korean president and his Japanese counterpart 이러면 한국 대통령과 그의 일본 쪽의 상대방. 일본의 보통 총리겠죠. 일본은 이제 그 뭐야 입헌 군주제잖아요. 그래서 헌법이 있는 왕국이란 말에 말하자면 군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군주는 아무런 실권이 없잖아. 일본 왕은 실권이 없고 총리가 그 일을 다 하잖아요. 수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실무를 담당하니까 재패니스 카운터파트라는 건 재패니스 프라임 미니스터. 그러니까 수상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한 코리안 프레지던트 앤드 히즈 US 카운터파트 그럼 미국 대통령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카운터파트 했고요. 아, 어긋나다 보면 너가 되게 도움 많이 맞는 경우가 많아. 단어를 보고 느낌을 살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 처음 제대로 난이도 간단하게도 지금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좀 있으면 끝나겠죠. 11까지만 가면 되나? 컨트롤 밑줄. 컨트롤은 이제 반대란 뜻이고요. 버스는요. 말. 어딨어? 여기 턴이었는데. 아니에요. 내말 따라와. 얘는 말이에요. 말. 그러면 Y는 명접이에요. 컨트로버스는 그래서 반대로 서로 말하는 거. 그래서 논쟁이고요. 이 명사는 잘안 나와요. 나오긴 해요.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유명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컨트로버셜. 컨트로버셜 웬만큼 영어책 읽은 사람은 아마 영어 신문이나 이런 거 읽어본 사람은 아마 많이 봤던 단어일 수 있어요. IAL이 형접이고요. 컨트로버셜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논쟁 중인 뭐 이런 거 있죠. 얘가 이제 자, a heated controversy over educational policies에서 열기가 과열된 논쟁인데 뭐에 대한 교육 정책들에 대한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지금 학원에 방역하는 것도 지금 교육 정책에 들어가는 건데 깝깝합니다. 니네 백신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했던 그 얘기입니다. 자, controversy 돼 있고요.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요. 자, 마더텅으로 갑시다. 메이나 마이트에 대해서 이건 너무 쉬워요. 이 부분은 되게 강조하지 않고 시험에도 그렇게 자주 나오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의 추측이다. 그러면 뭐뭐일지도 모른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허가 해도 돼. 이거죠? 큰게 없어요. 심지어 T도 안 해요. 너무 뻔해서. She may not be at school now. 그 여자는 지금 학교에 있지, 있을지도 몰라,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돼서 에, May not을 보니까 May가 조일이네요. 뭘 보고 한다고? 그쵸, not 앞에 May가 왔으니까 그런 거죠. 얘는 몇 형식인 거냐, 승우야? 1부이죠, 1부이. 얘가 요렇게 밑줄 치고, 1부이죠. 있다, 없다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가자. 마이트는 메이보다 불확실한 추측. 아우,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솔직히. 내려가자. 그게 너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정말 어쩌다 도움이 될 때가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좀 이따 뭐좀 얘기해야 되지, 준혁아. ING, 그쵸? 있죠? 내가 너한테 지금 얘기했으니까 너좀 이따 나한테 얘기해. 요거 막 끝나고 가자. 자, 이거는 허가입니다. You may do as you wish. 네가 원하는 거대로 너 해도 돼. May I borrow your watch?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봐봐라. 자, 믿어도 됩니까? 이때 yes가 나오면 여기에 뭐가 오면 안 돼? not이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not에 X 표하는 거예요. 따라와봐. no가 나오면 반드시 뭐 있어야 돼? not이 있어야 된다고. 별거, 아이고, 좀, 이건 티어야겠구나.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아까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이 종합 문제에 그런 게 있는데, 그 이해가 안 간다는 거, 안 간다는 거. yes 뒤에는 not이 못 와요. no 뒤에는 not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No 나왔네요? 그럼 not이 나와야죠.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얼마 전에 쌍용 중인 거 어딘가 할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치팅 아닌지 분명 조심해야 돼요. 아, 그래. 그럼 앞으로 좀 가볼까요? 치팅에 여기 봐보세요. 부정행위 하다가 치트해. 이게 동사란 말이야. 근데 치팅은 동명사라고요. 부정행위. 그러니까 명사고. 얘는 커닝은 형용사예요, 얘는. 교활한. 커닝의 발음이 커닝도 아니고요. 치링이라고 보통 발음하고요. 넘어갑시다. 뭐 이게. 시험지에다 컨닝이라고 썼다고? 너 옆에 서정이가 컨닝했구나. 쟤도 컨닝이라고 썼다고 지금 후회 막급하잖아. 그러니까 왜 전교 꼴등 거를 컨닝을 하냐고. 전교 1등 거를 해야지. 저 옆에 태영이 있잖아. 거 옆으로 가서 앉아. 태영이가 되게 잘해 쟤. 생긴 건 저래도. 생긴 게 저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태영이 화이팅. 칭찬이야, 욕이야. 이해가 안 가죠? 장난치는 거지. 무슨 니네 나이 때 다 이뻐요. 다 이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다 이뻐. 자, 여기 맨 위에 들어가는 사진 형님 뭐 할 거야? 요거. 아니, 그거 아니지, 아저씨. 자, 아저씨, 거기 그거 아니죠. 이거 뭐 쓸 거야? 아, 얘들아, 기밀이야. 얘기하면 안 돼. 우리끼리 가는 거야. 절대로 우리 말고 이런 걸 알면 안 돼. 알려주진 않아. 그래. 농담 반 진담 반이야, 얘들아. 옛날에 한 3, 4년 전에 퀸이라고 하는 그룹의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퀸에 대해서 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럴 때 내가 이 친한 분한테 얘기했던 게, 아, 난 이 영화 지금 히트하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왜? 그래서 퀸을 아무나 아는 그룹이 되고 싶진 않다. 나 혼자 즐기고 싶은 그룹인데 아무나 자기 퀸 한답시고 막 얘기하는 게 싫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소중히 우리 거로만 그렇게 가야 되더라. 누구한테 알려주지 마. 뭐 하는 짓입니까? 농담이라고. 가자. 너무 막 이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농담입니다. 자, 얘가 의문문이에요. 그럼 이 위는 뭐라는 거야? 조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뭐 할까? 이거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주어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얘는 조 1이고 얘는 이름이란 말이야. 윌리엄의 애칭이란 말이야. 윌리엄의 애칭은 많아요. 뭐가 있니? 윌. 빌. 그쵸? 윌리. 빌리. 이게 다 윌리엄의 애칭이란 말이야. 토마스는 뭐라 그래? 톰. 제니퍼는? 제니. 뭐, 이, 엘리자베스. 리즈.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애칭이란 말이에요. 그거의 애칭이에요, 윌. 아, 여기 Y가 없네요. 요거 하면서 이걸 Y라고 착각했나봐요. 자, 그래서 윌리엄은 만들까? 그의 이때 윌은 품사가 뭐야? 명사여야 돼. 왜? 여기 한정사가 있단 말이야. 명사로 뜻이 뭐야? 이때는 유언장쯤 될 거예요. 유언 또는 유언장. By his will의 이 will은 명사로 의지가 되는 거죠. 얘가 한정사 뒤에 오는 거라면 명사입니다. 조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willpower란 말을 여기다가 이제 쓸까요? 윌파워가 뜻이 뭐니 그랬더니만 고3애가 미래의 권력 그러고 있더라고요. 말이 되니 그게. 이게 형용사니? 미래를 나타내는 이 윌이라고? 얘 뜻이 뭐야? 의지력이죠. 의지력. 그 사람의 의지력이 얼마나 세냐 할 때. 또 하나는 He is willing to help her. 그 남자는 그 여자를 be willing to, 뜻이 뭐야? to 부정사네요. 뭐 하기를 바라고 싶어? 한국말부터 배우고 오세요. 예. 자. 아유, 열심히 노력하니까 농담하는 거지. 그렇게 자꾸 해야 돼, 시은아. 농담하는 거지.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
willing은 형용사로 뜻이 뭐냐면 자발적인 기꺼이 뭐뭐하니에요. 얘의 반대말이 unwilling. unwilling은 의지가 없는 이가 뜻 아니야 이거. 그쵸? 의지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가 뜻이란 말이야. willing은 형용사야. 얘만. 근데 be willing to가 수거란 말이야. 기꺼이 뭐뭐하다. I'm willing to help her. I'm willing to study. I'm willing to go there. By myself, don't worry about it. 이런단 말이야. Unwilling은 꺼리는 I am unwilling to do that. 아, 그거 하는 거 꺼려지는데 싫은데 뭐 이런 거죠. 꺼리는 싫어하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 꺼리는 이라고 써야 되는데 저거 싫어하는 쓰면 좀 너무 세게 간 거고요. 얘는 완전히 그런 거고 하긴 할게 하긴 하는데 아좀 그래서 그래. 옛날에 내 친구인데 걔를 내가 왜 가가지고 그렇게 한대툭 치고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 얘는 주저하는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긴 할것 같아요. 근데 좀 꺼리는 거예요. unwilling이고요. 또 하나가 발음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얘가 지금 유언장을 의지대로 만들 거란 말은 지금 혼수 상태란 말이야. 혼수 상태라서 자기 유언장을 재산이 많은데 유언장을 제대로 못 만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할거 아니야? 참고로 혼수 상태는 영어로 뭐야? 혼수 상태, 어이구. 잠깐만. 그래, 그런 거다 했어. 괜찮네, 있었는데. 세미 그래, 세미 데미 해미 그래, 혼수 상태. 그러니까, 주소 들은 건 많아요. 정리가 안 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코마. 야, 저런 애도 맞추는데 니네가 왜 기억을 못 해? 현 씨. 잘하자, 석훈아. 니 앞쪽에 있는 애와 뒤쪽에 있는 애, 얼마나 잘하는 애들이야. 니 뒤에도 생긴 건절에도 잘한다 그랬고, 니 앞에는 생긴 것도 그렇고. 자, 가자. 얘는 발음이 뭐냐? 코마예요. 코마예요, 코마. 얘는 뭐야? 그쵸, 이거 쓸 거죠. 얘는 발음이 뭐야? 얘는 카마예요. 얘는 뜻이 뭐야? 어, 쉼표. 얘는 콤마가 아니라고 발음이. 영어는 자음이 연속해서 똑같은 게 오면은 발음이 약해져요. 썸머가 아니야. 써머야. 안테나가 아니야. 안테나야. 마 돈나가 아니야. 뭐 다나야. 자음이 연속해서 오면 발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는 콤마가 아니라 카마예요. 이거를 수학 선생님이 1콤마 2, 2콤마 3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영어 선생님이 저걸 콤마라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인터넷 동영상 같은 거 듣다 보면은 어, 콤마 치고 이러고 있는데 콤마란 말을 영어 선생님이 발음하면 안 되죠. 카마예요. 사전 들어가서 한번 발음해보세요. 선생님이 그럼 영어 단어 모든 발음 다 아십니까? 아 그렇진 않지. 저건 너무 많이 쓰이는 건데 저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코마와 카마입니다. 얘는 혼수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를 P 63의 맨 위에다가 붙이면 되겠고요. P 63의 맨이고요. 사진 정리는 다 이렇게 안 해도 다 T죠. 그렇게 하고요. 자 여기로 가볼까요? 아유, 저것도 해야 되네. 아유, 하나 더 해야겠다. 자, 사진 정리 하나가 더 있는데 저걸로 할까 그랬네. 자, 봅시다. 보면요, I 약간 유로 할까요? 유? 히로 할까요? 고마워. 히로 가자. 자. He'd better go now. 그럼 이때 he'd는 뭐의 줄임말이라는 거야? He had. 그쵸. He had. 그래서 had better가, had better가 조일이잖아요.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러니까 he'd like to go now. now는 왜 썼을까요? 얘는 이때 히드는 뭐의 줄임말인 거야? he would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얘는 would like가 되는 거고요. 같은 말이 he'd love To go now. 하나 더. He wants 아니냐? 네. To go now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얘는 delight, delight, want 이렇게 됐냐는 애들은 뒤에 to부정사가 목적으로는 얘들이 다 삼투라는 거 아니야? 삼투가 뭐예요? 목적으로 투부정사 온다는 얘기예요. 칠과에서 할 거예요. 목적으로 투부정사 오는 걸 삼투,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 오는 걸 오투 이런 거할 겁니다. 얘는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와야 돼요. 얘랑 같은 말이 뭐냐? He feels like 그다음 뭐야? Going now죠. 그렇죠. 얘는 삼동은 아니고요. Like가 전치사라. 잘한 거야, 얘들아. 전치사라. 접목이 돼서 얘는 동명사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feel like를 삼동이라고 하긴 그래. Like가 전치사라서. 근데 도현이 네가 맞은 거야. 다른 애들 네가 훌륭한 거야. 다른 놈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도전하는 사람만이 창피를 당한다. 뭐 이런 거죠. 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셨어. 열심히 하는 게 가장 훌륭한 겁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그런데요. 외국에서 온 카이스트 교수가 하는 말이 학생들이 거의 천재 같다는 거야. 카이스트 학생들이 천재. 오늘 기사에 나온 거야. 천재 같은데 딱 하나가 뭐냐? 실패를 두려워한다. 질문을 하지 않는대. 그래서 그 질문이 잘못된 거면 어떻게 할까? 그게 굉장히 문제라는 것도. 학생들은 굉장히 두뇌가 명석하대요. 근데 그런 단점이 있대요.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 CF에서요. He would like some bread. 얘는 그럼 같은 말이 he wants some bread. 그럼 얘는 삼투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야? 이게 얘는 전체는 아니죠. 우드담이 나왔을까? 얘는 일동이라는 거 아니야? 3V 타 목이 되는 거고. 얘도 요렇게 별로 안 이쁘네요. 니는 예쁘게 쓰세요. 공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would like나 want나 같은 거. He would like some bread. He wants some bread. 같은 말이에요. 왜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아니, would like하고 want하고 would love하고 얘는 보통 would love부터 안 써요. 얘네 두개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뜻이 뭐냐면 얘들은 뜻이 뭐뭐 하고 싶다예요. 그는 지금 가고 싶어 한다. 집에 가 자고 싶은가 봐요. 얘는 뜻이 뭐야? 이거 원투 생각하면 되잖아. 뭐뭇을 원한다예요. 이게 뭐 대단한 건가요? 뭘 대단해 저게? 저게 뭘 대단해? 아무것도 아니지. 모르면? 넌 바보인 거고요. 모르면 바보인 거지. 이게 뭐 대단한 게 있니, 솔직히. 야, 솔직히 중학 이 정도는 고등학교 학생도 너네 가르칠 수 있어.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얘들은 삼투란 얘기였고, 저 삼투고 얘는 feel like ing까지 해가지고 would like to, would love to, want to, feel like ing 이렇게 외우는 거죠. would like to 부정사, would love to 부정사. 따라해. would like to 부정사, would love to 부정사, want to 부정사. feel like ing. 사진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할 만한 건 거의 끝난 건데 봅시다. would like 다음에 명사 나오면 되잖아요. 방금 우리가 했던 거죠. 이거 안 하나요? 아, 이게 뭘할게 없어. 자, 이건 will we make it을 by it을 해서 했던 거고요. 자, would like는 뒤에 명사가 오면 뭐뭇을 원한다니까 얘와 같은 말이 뭐라고? want 쓰면 되는 거죠. 그쵸? 같은 말이죠. 사진 정리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굳이 옆에 있는 거할 필요 없어요. 시간 없어. 밑에 would like to는 위에 뭐라고 쓸까요? would love to. 하나 더. want to. 하나 더. feel like ing. 얘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럼 얘네가 다 뭐뭇을 하고 싶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니네가 1학년 거, 2학년 거 해가면서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도 해가지고 대답 잘하잖아요? 니 머릿속에 이제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때 처음에 되게 고생 많이 해서 작년 4월달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인상 쓰면서 막 뭐라 하는데 그잘 참아냈으니까 오늘날 같이. 가자. 다할게 없어요. 다 했던 거라. 내려갑니다.
우드레드는 이제 처음 나온 개념인데, 처음 이제 여기서 설명 안된 개념인데요. 얘가 그래서 우리는 좀 중요하게 우드레더 동사 원형이 차라리 뭐뭐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이구나 해서 얘도 T고 얘도 T고 자 봅시다. 얘는 이제 모의고사 수업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나와요. 여기 I'd rather wait and see him. 근데 I'd는 뭐의 줄임말이냐? 자꾸 써야 돼요. I would겠죠. head가 아니에요. head bearer가 아니라고. I would rather wait and see him. 지금 속이지 말고 집중해서 네가 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 쪽지 시험도 그렇고 너가 너를 속이니까 네가 나중에 내년 4월 말에 시험 보고 5월 초에 어버이날 때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죠?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는 방법은 지금밖에 없어. 자 갑시다. 그래서 I'd라는 말은 I would의 줄임말을 자꾸 써요. 귀찮게. 난 차라리 기다렸다 그 남자 볼래. 뭐이 말이 되는 거고요. 차라리 못 마는 게 낫다. Would rather A than B. 그러면은 A하고 B 중에 어느 게 주제라는 거야? A. A가 주제인 이유가 뭐냐? 얘가 좀 이따 써. Topic sentence. 물론 sentence 아닌데 왜 이렇게 써? 얘가 keyword란 말이고 나는 지금 용어를 topic sentence 줄인 거야. Then B는 못 봤어니 뭐야? 얘는 없는 거란 말이야. 여기 어떻게 주제가 오겠니? B보다 A 할래. 이거 A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필자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A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I'd rather stay at home than go out in this cold가 아니야. 꼭 보면 여기까지 쓰고 틀리대. weather이 있어, 여기 다음 줄에. cold만 쓰고 틀려, 이거.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then부터 뭐 해야 돼, 준혁아? 억세치입니다. 몇 형식이냐, 준혁아? 일부이죠. at home도 날아가는 거니까. 그냥 home 해도 되는데, 이때 home은 품사가 명사겠네. go home 할 때는 부사인데, 그치? 그러니까 얘 이하는 안 하게 된 거야. 이 추운 날씨에 나가는 거보다는 오히려 나는 집안에 머무르는 게 낫겠다. 베스트 초이스죠.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니더가지고 미친 척하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별로 없겠지만. 곧 중고등학교 애들이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맞는 설정이야? 크리스마스 이브는 집에서 엄마 아빠랑 뭐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서 TV도 보고 뭐 그러면서 보내는 거고 무슨 연말 시상식 이런 거 보면서 보내는 거지. 12월 31일만 되면 미친놈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밤중에 11시에. 돌아다니다 깡패한테 걸려가지고 두들겨 맞고 돈이나 뺏기고 앉아 있고. 왜 그러고 서로 집에서 엄마랑 재밌게 치킨 시켜 먹으면서 엄마 오늘만 콜라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어야죠. 콜라를 매일 먹으면 안 되지 얘들아. 콜라도 나도 1년에 한 네다섯 번밖에 안 먹, 네다섯 번좀 그런가? 자주 안 먹어요. 콜라 몸에 좋은 음료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 어쨌든 그러면서 보내야지. 어이 미친 애들처럼 그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괜히 그냥 두들겨 맞기나 하고 앉아있고 돈이나 뺏기고 왜 그러고 사니? 일부이라고 쓴 거다. 자 넘어갑시다. 아이고 저 핸드아웃을 못 들어가네. 들어갈 줄 알았더니 못 들어가네. 괜찮습니다. 자 봅시다. 얘는 여기다가 요런 걸 한번 써볼까요? 자 보면은 이제 제일 강한 건 must 같아요. 그 다음이 ought to 같아요. 그 다음이 should. 그 다음이 had better. 얘들이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내는 말 중에 강도가 요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고 그렇게 돼요. 얘가 강해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게 얘예요. 머스트예요. 이건 안 하면 경찰서 끌려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니드는 안 되나요? 니드 되던데 요즘 요 통계상에 그 저기 막 계열상에서 니드를 여기다 쓰면은 좀 복잡해져가지고 니드는 우리가 you need not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니드도 삼투가 걔는 조동사가 아니니까 조동사가 있는데 그때는 뜻이 지금 여기하고 딱 맞춰서 쓸까요? 그냥 니드. 아, 안 쓰려고 그럴 때마다 쓰게 되네. 얘도 조동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need까지 하면은 강도가 네, 뭐큰 상관 없습니다. 에이, 야 얘들아 미안해. 여기 should인데다가 need 써. 강도로 따지니까 또 need가 맨 밑에 들어가기가 좀 그러네.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상황은 바꿔야지 어떻게. 자, 이렇게 해서요. Must, ought, should, need, had better. 이렇게 돼서 얘는 뭐만 하는 게 낫다인데 안 하면 안 좋아란 말이 내포되어 있어서 얘도 의무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총들이 되고 너 엄마 지갑 내놔 그럴 때 You better give your wallet to me. 네 지갑 나한테 주는 게 좋을걸 이랬을 때 줘야죠 그거. 안 주면 맞는 거죠 총. 자 갑시다. 자 여기서는 not이 들어간 부분만 하려고 해요. 요게 T고요. 요거는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 You should not. 얘는 should가 세모 쳐지고 조일 not 앞에 있으니까. 근데 코미디가요. ought가 앞에 봐. ought가 뭐뭐 해야 한다는데 이게 not이 여기 들어와요? 원래 ought 다음에 not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조동사라면? 진정한 조동사라면 여기 옆에 not이 와야 되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된 거냐? 생각해보면 얘는 원래 to 부정사였던 거예요. 이 ought하고 to 부정사가 하도 자주 쓰이다 보니까 하나의 조동사처럼 ought가 굳어진 거지 원래는 이게 떨어져 있던 거였는데 그걸 뭘 보면 얘 보면 알 수 있어요. not이 끼어 들어갔어요 지금. 원래는 얘가 조동사였다는 거예요. 그쵸? 원래는 얘가 조동사고 다 말이 돼요. 투부정사나 동명사 현재분사 같은 애들은 준동사라고 부르는데 걔는 not을 어디다 붙이니? 준동사에 not 어디다 붙여? 바로 앞에 붙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투부정사였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얘가 조동사였던 것도 알 수 있는데 웃기는 건 조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거라 이거 가지고 되게 막 따지지 않고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문장이 별표가 되어 있는 게 오우 나투 때문에 그래요. 너는 무시하면 안 된다. 내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 좀 이따 쓰라 그랬잖냐. 후부터 못 벗어니 뭐야? 도연아? 동가로. 이게 왜 동가로야? 그렇지. 이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형용사절이에요. 봐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동가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 온 사람 모르죠. 2학년 거 나랑 아는 사람 모르죠. 괜찮아요. 나중에 14, 15가에서 해결해 줄 테니까 필기해. 그 밑에 가자. 얘는 뭐 됐고요. 내려갈게요. 얘는 이제 요거. 요거 때문에 그렇죠. 자, 보면은 You had better not take the medicine 이렇게 돼 있네요. 얘가 보통 물질명사로 쓰여서 관사가 안 붙는데 여기 지금 더가 붙었네요. 뭐 그럴 수 있어. 그 약이라고 한 뜻 때문에 그래요. You'd는 지겹지만 You had의 줄임말이고요. 아, 얘가 조동원이라 not이 여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세모가 치고 이렇게 연결하겠구나. 약을 먹지 않는 게 난다. 근데 얘가 지금 여기에 먹는다란 말이 take가 이게 우리가 take in을 했잖아요. 그게 뭐야? 섭취하다. 섭취하다 아니야. 이게 섭취하다란 말이에요. 이때 이거 eat 쓰지 말라고요. eat the medicine 이렇게 잘 안 해요. 약은 섭취하는 거라 보통 take the medicine 그래요. 코미디가요. 요가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가 수업을 듣는다를 영작할 때는 뭐라고 쓴지 아니? listen to 요가 클래스 이러고 앉아 있어요. 맞긴 하네. 야, 요가 수업이 몸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걸 귀로 왜 듣니? 이게 요가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야? 수업을 그러니까 수업을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수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listen to 쓰지 마 얘들아. 뭐 써야 돼? take the class. take 요가 클래스란 말이야. 아니 정말 이게 듣는다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업 같은 게 강연으로 이루어진 거라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말하는 걸 듣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아닌 경우에도 그렇으니까 너무 웃기지 않느냐 이거고요. 테이크까지 T인 거예요? 아니 뭐 저거 뭐 굳이 뭐 T하자. 이거 분명히
GPW 3학년과 이게 있는데 이거 쓰는 애 있다니까. 전 리슨트 안 썼는데요. 뭐 썼어? Here. 아니 그것도 듣는 거잖아. 장난하는 거야? 자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이 핸드아웃을 들어갔었는데 핸드아웃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게 되면서 숙제가 어마무시하게 외울 게 많아질 수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 65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목요일날 12월 9일 목요일날 65페이지까지 하시고요. 사진 정리가 있고요. 날트를 먼저 하셔야 돼요. 1 hour 2페이지 이상 하시고요. T는 능률 P38과 마3 3과의 C와 W가 아닌 것 같죠. W 안 보는구나 지금 요즘에. 저 능률이 지금 사람 잡는. 오케이 거기까지 하면서 시험 결과는 녹화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